합성함수 그래프죠. 합성함수 그래프를 쌤이 따로 해준다 해서 뭐 프린트하고 이제 따로 쌤이 지금 내줬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합성함수 그래프는 예전 수능 기출에서 엄청 많이 나온 모의고사, 그러니까 많이 나왔던 형태고 실제로 애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개 합성한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니까. 알겠나요? 자, 원래 모범 답안으로 먼저 가야 되겠죠? 맞지? 모범 답안. 모범 답안으로 가면 일단 y는 fx라 y는 gx란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 fx와 gx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모범 답안은 일단 첫 번째 식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이렇게 합니다. 쌤, fx라는 놈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x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요. 자, 요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 바로 가도 됩니다. 맞죠? 이거는 0,0과 1,2를 가지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1차 함수꼴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y는 2x죠. 맞지? 그래서 얘는 2x라는 꼴이고요. 당연히 2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수함수죠, 우리. 맞죠?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2. 얘는 당연히 x는 1부터 2까지예요. 다른 범위는 내가 모르지만 fx는 요 범위에 대해서 식은 내가 안다는 거죠. 다음 gx라는 식은요. gx라는 식은 얘는 0,2에서 2,0으로 왔고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안 해줘도 되겠죠? 실제로 이게 직선의 방식 파트가 수학상 직선의 방식 파트가 돼 있으면 끝나는 내용이죠. 우리가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쌤이 그냥 중학교 때 개념으로 보라 하지만 직선 못 구하면 안 돼요. 얘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예요.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f.gx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f.gx라 하면 요 x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온 거예요? gx가 들어온 거죠. 맞지? 그래서 여기 보이는 모든 x 자리에 내가 뭘 집어넣을 거야? gx란 걸 집어넣어 버릴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얘는 2gx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뭐가? gx가 0하고 1 사이일 때. 됐나요? 얘는 2.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뭐가? gx가.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맞나요? 얘들 둘이 따로따로 구했고, 얘들 둘을 이용해서 합성한 그래프를 적는 거야. 근데, 쌤, 얘 정리하니까요, 똑같이. 자, gx가 0하고 1 사이라는 것부터 봅시다. gx는요, 0하고 1 사이죠. 맞나요? 보입니까? 자, 다시 여기가, 이게 아니고, 미안. gx. gx라는 놈이 0하고 1 사이라는 말은, 0하고 1 사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이 그래프거든요, 이 그래프. 맞죠? 맞나요? 아, 쌤, 정신 못 차렸네. 미안. 이 그래프죠, 이 그래프. y 값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부분은 요 그래프죠. 맞나요? 이 부분에 대한 x의 값이 뭐예요? 여긴 당연히 뭐겠어요? 이게 직선은 우리 정비례로 가잖아, 맞지? 여기 1이고, 요거 얼만데요? 2죠? 맞지?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쌤말 이해되나? 다시, gx라는 y의 값이 0하고 1 사이에 존재하려 그러면, 그때 x의 값은 1하고 2 집어넣어. 1 집어넣어야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범위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 범위는 내가 1하고 2라는 건데, 좀 이따 적어줄 건데, 문제는 이 gx가 이거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요걸 집어줘야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x가 어디부터? 1부터 2까지로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다시 gx가 0하고 1 사이라면 y값이 0하고 1 사이야. gx라는 그래프에서 y값이 0하고 1 사이가 되려면 그때 x의 값은 1하고 2 사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적어준 거고 그 gx식을 적어줬어요. 당연히 얘는 적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겠네. 맞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gx가 1하고 2 사이 범위래요. gx가 1하고 2 사이 범위면 요 범위죠, 요 범위. 1하고 2 사이, 맞지? 이때 x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1까지죠. 맞지? 그래서 두 번째 거는요. x가 0부터 1까지는 뭐로 나온다? 얘는 gx가 없어서 그냥 2로 적어주면 돼요. 맞나요? 그러면 쌤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무슨 그래프? 문제에서 원하는 그래프는 여기 1이고 요거 2다. 0하고 1 사이에서는요. 상수함수 2가 된대요.
0하고 1 사이에서는 2로 나온대. 맞아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요. 1부터 2까지는 이러한 함수를 적으라 했거든요. 맞지? -2x 플러스하는 y절편이 4고 x절편이 2니까 이렇게 그어지는 놈인데 1하고 2 사이만 그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가 지금 뭐야? f.g의 그래프입니다. 힘들죠? 합성함수 그래프는 실제로 좀 힘들어요. 자, 이거는 원래 풀입니다. 원래 풀이. 자, 근데 이렇게 푸냐? 아니죠. 난 이렇게 안 풀어주죠. 왜? 오래 걸리니까요. 맞지? 맞나요? 그래서 쌤 시험 대비 때 한번 해주는데 시험 대비 때 봐주는 그 18것들 그걸로 봅시다. 요거 아니다. 알고 있죠? 무슨 뜻인지. 18초 안에 풀 수 있는 것들이죠. 18초에 커트할 수 있는 문제들. 18것들. 자, 봅니다. 일단 얘는 어떻게 하냐면 감정을 실으면 안 돼. 하는 거 읽을 때 감정 실으면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일단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쌤 지웠는데 앞에 거는 어차피 영상 다시 봐도 되는 부분이고 풀이도 적혀 있어요. 맞지? 근데 빠르게 푸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머지 문제들은 다 빠르게 풀고 끝날 거거든요. 바로 그래프부터 그립니다. 일단 누구? 얘 기준이 여기예요. 알겠나? 그럼 GX라는 그래프에 범위를 적읍시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2까지죠. 됐지? 그럼 여기에 0이다. 그럼 한 여기가 2쯤 나오겠네요. 맞죠?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리고 이 Y의 값은요. 얘 거에 Y값 적으면 돼요. 그럼 얘도 0부터 2까지네요. 됐나요? 잘 봐. 지금 이해해야 중간고사 시험 범위 전에 수학과 중간고사 시험 범위 때 내가 빠르게 정리되는 게 되는 거지. 지금 이해 못해버리면 그때도 이해 못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이해해야 빨라집니다. 천천히 봅니다. 천천히 봅니다. 됐어요? 문제 안 어려워요. G 얘부터 봅니다. 얘. 얘가 천천히 봐. 0에서 2로 가요. X가. 다시 X 한번 보고 Y 한번 보는 거거든요. 자, X의 값이 끊김이 없잖아. 지금 얘는 GX가. 0에서 2로 가요. 다시 GX의 X의 값. 됐나? X가 0에서 어디로 간다? 2로 갑니다. 맞죠? 맞나? 이때 Y의 값이죠. 이 Y의 값은 우리 GX라 부릅니다. 맞죠? 내가 지금 이렇게 적어주는데 안 적어요. 원래 이런 거. 이때 0일 때 얼마 나왔어? Y값은. 2 나왔죠? 맞나? 2일 때 얼마 나왔어요?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따라가면 돼요. 쌤, X가 0부터 2까지 갈 때요. Y는 2에서 0으로 가고 있어요. Y값. 맞지? 이해했나?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한 번만 더 하면 끝이다. 2에서 0으로 가는데 GX는요. 실제로 F의 정의역이에요. 맞나? 원래 이 그래프에서는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치역이잖아. 맞지? 근데 이게 다시 얘 뭐가 돼버려? 정의역이 되거든요. 그럼 다시 봐. GX가 2에서 0으로 갈 때 F.GX는요. 좌표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프로 그립니다. 그냥 바로 한 번에 보세요. 2에서 0으로 간대. 쌤 이게 2에서 0으로 간대요. 맞죠? 그럼 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 요 범위 안에 요서 요까지 간다며 요 그래프 이렇게 나오죠? 맞지? 이거 그리면 되는데 모든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그려야 돼, 원래. 알겠나? 얘는 지금 왼쪽으로 그리고 있잖아. 맞지? 항상 이렇게 그리고 있을 때는요. 뒤집으면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요 모양을 뒤집어서 그리면 이렇게 되죠? 맞지? 요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게 개형이에요. 그럼 답 똑같죠? 당연히 이게 한 번에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형을 여러 개 갖고 왔잖아. 이해됩니까? 밑에 있는 문제부터 봅니다. 밑에. 바로 밑에. 자, 143번 봅니다. 지금 너희한테 원래 쌤이 시험 그, 시험 전에는요, 문제 풀 시간 뭐, 간단하게지만 한 30초 주고, 뭐, 이렇게 정리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냥 하는 거 봅니다. 이것도 쌤, 원래대로 풀 수 있나요? 원래대로 풀 수 있죠. 소수령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원래대로 풀어야 되죠. 맞지? 근데 소수령 안 내요. 쌤들이 문제 몇 개 다 빡치거든. 그러니까, 일단 보세요. 봅니다. 똑같이 그립니다. 똑같이 그려요. 내가 지금 똑같이 그리는데
쌤이 그래프의 답을 알아서 일단 이렇게 그렸어요. 자, 지금 뭔데요? F가 뭔데? F가 뭐예요? 원래 정의역이지. 그럼 얘 거를 봐야 돼. 0, 1, 2가 나와 있는 거. 맞지? 0, 뭐, 1, 2 맞나? 맞죠? 그 다음 G 그래프 N은 1이 다네. Y값 맞죠? 천천히 봅시다. 자, 원래는요 F거부터 보는. 쌤 얘 끊김이 있어 없어? 그래프 꺾인 부분 있어 없어? 없어. 없으면 땡큐예요. 있으면 두 번 나눠서 하면 되고. 자, X의 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요? 마이너스 1에서 어디로 가? 아니 미안하다. X의 값이 0에서 어디로 가요? 2로 가죠. 요 지점에서 이쪽으로 갈 때 범위가 이거잖아. X의 값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Y값은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가요? 1까지 올라가죠. 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올라가나? 맞죠? 끝났어.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두 번째 내가 그래프라 했잖아. 맞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그래프가 이거 아이가? 요거 맞아요. 다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네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면 돼요. 어디 안에? 0하고 2 사이 안에. 요 안에서 내가 시작을 0에서 2까지로 간다고 해놨잖아. 요 안에 요 그래프 그대로 그리면 돼. 그러면 쌤 이게 얘들이 지금 딱 절반이잖아. 맞지? 이 V마형만 그리면 되는데 딱 절반이잖아. 맞지? 그럼 우리도 요거에 딱 절반만 그려주면 돼. 이게 답이에요. 되겠나요? 자, 쌤이 내준 이제 우리 문제 한번 봅시다. 우리 교재 갖고 문제 봅시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봅니다. 우리 교재 보면, 자, 두 함수 fx는 gx는 그래프가 이따위로 나왔죠. 이 그래프 개형 찾으래요. 됐나요? 자, 우리 그 교재에는 밑에 보기가 다 있어요, 지금. 보기가 다 있지만, 나는 뭘로 간다? 우리는 그냥 소수령처럼 그릴 겁니다. 주관식처럼. 자, 그래프부터 그냥 그려. 자, 봅니다.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난이도 어려운 거야, 원래 문제가. 근데 이렇게 풀면 빠르잖아. 실제 10초도 안 걸린다고, 좀 빨리 풀면, 익숙해지면. 맞지? 누가 정의역인데? F. 그럼 F 그래프에 뭐 잡아주면 돼? 1, 2, 3 잡아주면 되지. 이해했나요? 자, Y 그래프는 0, 2죠. 그럼 여기 2 잡아주면 되지. 잘 봐라. 그래프 전체 따라갑니다. 얘는 그래프가 끊겨있기 때문에 세 번 해줘야 돼, 지금. 아까는 전부 다 한 번에 끝나버려서 한 번만 하면 끝났지만. 잘 봐. X가 0에서 1까지 갈 때. 우리 요 사이에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알겠지? X가 0에서 1로 갈 때 Y는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입대해야 돼. 어디서? 0에서 1로 갔어요. 그거를 그대로 일로 와. 그럼 0에서 1로 간다, 맞지? 요 모양 그래프 보이나, 이거? 이제 세 번째는 그래프로 가는 거였다. 첫 번째는 X가 0에서 1로. 그때 Y는 어디다? 0에서 1로. 맞나? 그 0에서 1로는 여기에 정의역이 되고 요놈의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면 돼. 비율 맞춰서. 됐나요? 자, 두 번째. 1에서 2로 간다. 자, X가 1에서 2로 가면 Y 값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1에서 1로 가지. 이 말은 얘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간다니까. 실제로 그냥 점이야, 점. 근데 점이잖아. 1에서 1로 가면 그래프가 점밖에 더 나오나. 맞지? 근데 내가 정의역이 지금 뭐야?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 이 점을 이렇게 늘려놓은 거야. 다시 1에서 2로 간다는 정의역으로 잡았는데 y값 1에서 1로 가. 맞지? 1에서 1로 가는 모양인데 이게 점이잖아. 진짜 1에서 1은. 그러니까 요 점이 찍힌단 말이야. 그래프를 옮겨져가야 되는데 점밖에 없단 말이야. 이 점을 1, 2 범위 안에 쭉 늘려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세 번째, 잘 보세요. 세 번째 뭡니다? 세 번째, 나중에 다시 도와줄 겁니다. 나중에 다시 다 도와줄 거예요. 됐나? 지금은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 이 정도 있다. 알고 있으면 끝나는 문제야. 2부터 3으로 가요. 2부터 3으로 갈 때는 1에서 1로 가죠. 자, 2부터 3으로 갔을 때는 y값 1에서 2로 갔어요. 그럼 1에서 2는 그래프, 이 그래프죠, 지금. 이 그래프 그냥 옮기면 된다고요. 답 몇 번입니까? 몇 번이야? 1번이죠. 넘깁니다. 자, 계속 봅니다. 계속.
자, 똑같아요. F.G라고 했어요. F.G. 됐나요? 자, F.G인데, 그러면 누가 그, 뭔데요? G가 X의 값 봐야 되는 거죠. X 뭐 했어? 0, 1, 2가. 맞나요? 그럼 여기 0, 여기 1, 여기 2 맞나? 그리고 Y 값은요, 1, 3, 2가. 1, 3 맞아요? 그럼 여기 1, 여기 3. 됐나요? 요렇게 그렸지? 됐어요? 자,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어떻게 됐냐면, 자, 본다. G가 0에서 1로 갈 때는 Y 값이 어디서 어디로 가요? 1에서 1로 가지. 다시, G 그래프는, G가 정의역이잖아, 지금 애초에 가. 0에서 1로 갈 때, 그러니까 요 사이 그리고 싶은 거야, 나는. 0에서 1로 갈 때 Y 값이 1에서 1로 가지. 맞지? 그럼 Y 값 1이 어디야? 여기가. 맞나요? 1에서 어디로 간다? 1로 가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점이죠. 맞지? 직선은 우리 알고 있죠. 이게 1, 3이면 당연히 여기 어디인데요. 이겠죠. 이거 반띵이면 이것도 반띵 나오겠지. 맞죠? 그러니까 다시 1에서 1로, X가 0에서 1로 가면 Y값 1에서 1로 가고 얘가 1에서 1로 간다는 말은 점 두 개가 여기 콕콕 찍힌 나왔지. 맞나? 근데 이게 지금 점인데 나는 범위를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2라는 지점에, 2라는 지점에 이렇게 쭉 늘려줘야 돼. 됐나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 1에서 2로 갈 때는요 뭐가 나옵니까? Y값은 1에서 0으로 가죠. 맞나? 그럼 이 그래프, 자, 1에서 0으로 가는 거는 2에서 1로 가는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다. 맞지? 2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1 쪽으로 가는 이러한 모양. 근데 내가 뭐라 했어? 그래프를 그릴 때는 거꾸로 그리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렇게 그리는 거는 무조건 이거를 뒤집어서 그려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2에서 1로 가는 요런 그래프죠. 맞나요? 이해됐어요? 끝. 다음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가 아래 그림처럼 돼 있어요. 됐나요? 됐나요? 자, 아, 힘들다 맞지 뭔가가? 뭔가 힘들어 보이죠? 그래도 한번 해보자. 똑같이 갑니다. 쌤, 얘는요? 자, 일단 fx가 이거예요. 맞지? 근데 1 기준으로만 잡았습니다. 됐나? y값은요? g는요? 여기는 y가 지금 0, 4죠? 맞지? 0하고 4. 1, 2, 3, 4? 대충 4. 됐나? 이렇게 했다. 됐어요? 됐나? 잘 봐. 쌤, 근데 얘는요? 쌤, 이놈이요? 그래프 변화되는 게 없는데요? 이게 범위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간대요. 얘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변화되는 지점까지만 잡아주면 돼. 근데 얘는 지금 변화가 돼야 안 돼. 계속 가는데 변화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그래프가 가다가 막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지. 그러면 그냥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알겠나? 1에서 왼쪽으로 갈 때 이렇게 잡아줄게요 내가. 됐나? X의 값이 1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Y의 값이 1에서 계속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Y의 값만. X의 값이 1에서 작아질 때, 모르겠으면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갈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갈 때 y 값은 1에서 어디로 가요? 1로 가잖아. 맞나? 그러면 쌤, 얘는 여기 1에서 1로 가니까 점 이걸로 지켜요. 1에서 1은 점이잖아 지금. 맞지? 맞나? 지금 정의역이 뭐였고? 1보다 왼쪽으로 갈 때였어. 그때 점으로 지금 뭐가 나온다? 4가 찍혔다니까요. 여기 지금 4가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찍힙니다. 당연히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 비어져 있죠? 맞지? 동그라미. 됐나요? 그 다음 봅니다. 쌤, 5보다, 1보다 클 때는요? 1보다 큰 쪽으로 갈 때 동그라미 색칠했을 거야. 나 색칠해주면 돼요, 이제는. 1보다 큰 쪽으로 갈 때는 2에서 2로 가거든요? 맞지? 근데 2에서 2가 뭐예요? 요 점이죠? 0에 서 있는 점. 맞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색칠해주고 0이니까 이렇게 꺼주면 되죠. 이해되겠어요? 지금 이 그래프예요. 다음 몇 번입니까? 1번이죠. 됐나요? 됐어요?
교재에는 그 진하기가 좀 덜 돼 있네. 맞지? 우리 그 답에는. 자, 마지막 문제 봅니다.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돼요. 알겠어요? 니들이 나중에 혼자 까먹었을 때 연습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올려주는 거잖아. 내용을 찍어서. 그러니까 나 쌤, 그 너가 계속 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면 쌤한테 와가지고 그냥 물어보면 상관없죠. 자, 함수 y는 fx 그램프가 다음과 같이 나왔다. f.f 하래요. 쌤, f.f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 쓰는 거지. 예를 보고. 됐나요? 자, 본다. 원래 얘가 어떻게 돼요? 이거 맞나? 맞죠? 맞지? 얘는 그래프가 0 기준으로 끊겨있죠? 맞지? 자, 그리고 y값도 잡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y의 값 기준에서는 뭔데요? 전부 다? 요 1밖에 없죠, 지금 나와있는 게. 그럼 얘네 1만 적어줄게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함수식 적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기울기가 1인 x, 이건 마이너스 x. 이거 적어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우리는 그냥 봅시다. 첫 번째, 0에서 그래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오른쪽으로 갈 때는 안 바뀌죠. 0에서 오른쪽과 0에서 왼쪽 두 가지만 나눠져 있지 안 바뀌고 있잖아. 맞지? 이해돼요? 0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가요? 내가 조금 잡아. 0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1에서 1, 0에서 1까지 가면 y값도 어디로 가요? 0에서 1, 0에서 2까지 가면 y값도 0에서 2.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대략적으로 볼게요. 그러면 쌤, 천천히 본다. 이거 그래프 두 개거든요. 모르겠으면 똑같은 거 하나 더 그려놓고 풀면 되죠. 맞죠? 이게 두 번째 그래프라 치면, 자, 다시 내가 x가 0에서 1로 간다. 그럼 y값 어디로 간다? 0에서 1로 간다. 맞지? 그럼 0에서 1까지엔 이 그래프를, 요 그래프가 지금 맞아요? 옮기면 되죠. 여기 이렇게 옮겨주면 되죠. 이렇게 맞나?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헷갈리면 끊어봐. 1에서 1까지 해볼까요? 쌤, 1에서 1까지 갈 때는 y값도 1에서 2까지로 갑니까? 맞지? 그럼 여기 있는 1에서 2까지의 그래프 요거를 그대로 옮기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다시 0에서,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1에서 0으로 떨어지나? 맞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 1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1에서 0으로 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죠. 맞죠?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뒤집어야 돼. 그럼 이 모양이네, 이 모양. 맞죠? 어디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 모양.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2에서 1로 가겠네. 2에서 1로 가겠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y값은 2에서 1로 가잖아. 맞지? 맞나? 그럼 얘 2에서 1로 간다. 2에서 1로 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겠죠. 거꾸로 그려야 되지, 이거. 맞지? 2에서 1로 가긴 하는데 얘도 2에서 1로 가는데 거꾸로 그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지? 실질적으로 f의 그래프가 이거잖아. 맞지? 이거 두 개 합성한 f.f의 그래프도 똑같은 그래프예요, 실제로.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정리가.